안녕하십니까. 파우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바다의 산삼 전복이죠? 전복이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 많이 싸졌어요, 올해. 그래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찝찝해서 저렇게 살아있어도 생으로 못 먹었습니다. 어우, 저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백화점에서 오늘 이제 아들 생일이고 해서 샀습니다. 사갖고 가끔 이제 한 번씩 사서 먹는데 저거를 배바지 있는데 저런데 좀 약간 검스름한데 이렇게 있잖아요. 솔로 문대서 깨끗이 씻어줘야 된대요. 근데 다 깨끗이 안 해도 되고 대충 많은데 문대서 씻고요. 이렇게 수저로 저렇게 따서 끝으로 수저 넣어갖고 저렇게 지금 끝에 딱딱한 게 있어요. 입이에요, 입. 입을 꼭 띄어서 버려야 됐대요. 그걸 먹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저렇게 내장 따내시고 따로 해가지고 내장을 끓여서 꼭 드셔야 된대요. 그냥 미식가들 그냥 막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양가가 엄청 풍부하거든요. 내장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뒤에 이제 요리하는데 저렇게 해서 내장을 따로 그러니까 입 따로 발라내놓고 이제 내장 따는 거예요. 저렇게 따가지고 깨끗이 따서 내요. 근데 쓸개까지 다 먹어요. 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해서 아유 이쁘네. 팍팍 문질러갖고 위에 부분은 하얗죠. 그래서 저거를 생으로 이제 가을이나 겨울은 새우로 먹어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좀 찝찝하니까 데쳐야 된대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데쳤어요. 저렇게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데쳐가지고 딱 건져놓고 저 국물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된장국 끓일 때 넣었는데요. 김이 나가지고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갖고 건져놓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돼요. 썰어서 그냥 뚜벅뚜벅 썰어도 되고 저는 저렇게만 썰었어요. 길게 옆으로도 썰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되고 찍어서 먹으면 되고 제가 이제 그 내장 볶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복 효능 올리는 데다가 죽 쓰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죽도 제가 다음에 한번 써서 먹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고추장으로 먹고 내장만 이렇게 제가 끓였는데 아 근데 맛있어요. 그 내장에 어마어마하게 항암 효과가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양 성분을 다 그 효능 있는데 써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간장 조금 넣고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간장 한 스푼 넣고 물 한 대여섯 스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반컵 정도 처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양이 적으니까 10마리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늘하고 파마늘 고추 그거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달달 끓였어요. 아 근데요 맛있어요. 마지막에 파를 다진 파 올려서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걸 젓갈로 많으면 그 전복 내장 젓을 담아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 3끼 정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전복 요즘에 싸니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효능도 바로 앞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아래다가 더보기는 안에다가 또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김정옥 엘빈 건강TV 아래 더보기는 안에 들어가면 궁금한 거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